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타일 멘토 스타일리스트 오감입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이 옷 지금 입어도 될까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옷이거나 아니면 구매 예정인 옷들을 보면서 지금 입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입을 수 있다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네, 그럼 한 분 한 분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알렌느의 니트 베스트입니다. 이 아이템을 현재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인지 아닌지 말씀드리자면 현재 입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미니멀한 느낌으로 포인트에 주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코디 점수로 따졌을 때는 5점 만점에서 한 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컬러감이 약간 유니크해서 매일 입기 어려운 옷이고 코디가 좀 한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니트 베스트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컬러감이 있는 것보단 블랙이나 아이보리 계열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코디할 때는 아이보리 팬츠도 나쁘진 않지만 톤온톤 느낌으로 밝은 컬러의 와이드 청바지를 매치하신다면 컬러감 있게 이쁘게 스타일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니트 컴퍼니의 린넨 셔츠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셔츠인데요, 이 제품은 컬러감이 민트 컬러에 가까운 린넨 셔츠입니다. 이쁜 컬러감이지만 평상시 데일리로 소화하기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세모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디 점수로 따졌을 때는 전 2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린넨 셔츠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컬러감이 있는 것보단 블랙, 화이트, 베이지 아니면 파스텔톤의 핑크나 옐로우 계열을 먼저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민트 계열은 기본적인 컬러가 준비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스텔 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리 슬랙스와 매치하신다거나 아니면 화이트 컬러의 치노 팬츠 있잖아요, 그런 컬러감과 매치하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솔카라의 가디건과 기본 미니멀 자켓을 남겨주셨어요. 가디건부터 설명드리자면 요즘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디건 스타일 자체가 정말 예전에 나왔던 스타일이고 클래식한 느낌의 좀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했던 가디건 스타일이에요. 코디 활용도 점수를 매겨보자면 저는 1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독자님이 현재 입기에는 좀 어려운 아이템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미니멀 자켓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입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5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미니멀 자켓이 데일리로 입기에 좋은 옷이다기보단 기본템이 갖춰준 다음에 다른 아우터로 입는 개념이기 때문에 코디와 활용도 점수를 매겨보자면 전 3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레이저처럼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라기보단 여러분이 데일리로 미니멀한 느낌 살리기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슬랙스랑 와이드 슬랙스와 매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체크 난방입니다. 네, 시리즈의 제품이고요. 이 아이템을 현재 요즘 느낌으로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봤을 때는 살릴 순 있지만 요즘 느낌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코디와 활용도 점수를 매겨보자면 1점을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입기엔 괜찮지만 누굴 만나러 가기엔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기본적인 데님 청바지와 코디를 한다면 가장 잘 알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 느낌으로 좀 다르게 입어본다면 크림진을 매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체크 컬러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요즘 느낌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체크 빈티지 블레이저 제품들입니다. 이 아이템을 현재 요즘 아이템으로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봤을 때는 요즘 느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템을 영영 못 입는 거냐 했을 때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티지 프레피 룩으로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입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코디 활용도 점수를 따졌을 때는 저는 1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코디할 때는 치노 팬츠 이런 거랑 코디하기보단 데님 팬츠를 좀 롤업해서 양말을 보여주는 식으로 코디해서 전체적으로 컬러풀하게 프레피 룩으로 활용을 하시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체크 자켓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자켓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올블랙으로 포인트 체크로만 간다면 충분히 활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아이템 다 요즘 아이템이라고 말하기에는 X를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미나브 부츠컷입니다. 일단 이 아이템을 요즘 느낌으로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코디와 활용도를 본다면 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 부츠컷이기 때문에 데일리 기본 아이템이라기보단 필살기 코디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기본 청바지가 준비되신 분들 중에서 유니크하고 시크한 느낌 원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레이 컬러의 팬츠가 사실 다양한 컬러감과 매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화이트, 블랙 컬러나 패턴이 있는 걸 매치를 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레이 팬츠에는 블랙 컬러가 이 무드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디다스 운동화 제품입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이 아이템을 현재 요즘 느낌으로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를 매겨보자면 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감이 많다 보니까 사실 코디가 쉬운 아이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코디할 때는 기본적인 블랙, 그레이, 트레이닝 셋업이나 트레이닝 조거 팬츠랑 매치한다면 무난하게 매치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다른 데일리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와이드한 청바지랑 매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제품입니다. 일단 이 아이템을 현재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활용도 점수를 매겨보았을 때는 4점을 줄 수 있습니다. 맨투맨 자체가 기본 아이템이고 스톤아일랜드 브랜드 자체가 유행이 지난 그런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청바지나 조거 팬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좀 높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지금 어떤 분이 사야 된다면 추천드리진 않지만 이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꼼데 가르송 블랙 셔츠입니다. 이 아이템을 현재 요즘 느낌으로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꼼데 가르송 셔츠는 스트라이프나 화이트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긴 하지만 블랙 셔츠가 가지고 있더라도 못 입는 건 아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디 활용도 점수를 매겨보자면 4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버사이즈로 구입을 하셨다고 했어요. 와이드한 느낌과 매치를 하셔도 충분히 잘 어울리고요. 이런 꼼데 가르송 셔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슬림한 청바지나 아니면 블랙 슬랙스랑도 잘 어울리거든요. 캐주얼한 느낌 원하시면 데님 팬츠, 좀 댄디한 느낌 원하시면 저는 플렉스를 추천드릴게요. 다음 아이템은 브랜드를 알 수 없는 패턴 티셔츠입니다. 이 아이템을 요즘 느낌으로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봤을 때는 저는 X를 드리고 싶어요. 코디 활용도는 1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아이템을 꼭 활용을 해야 한다면 저는 단벌로 입는 것보단 올블랙 수트에 이너의 패턴만 살짝 보이게 활용을 한다면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단벌로는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알렌느의 크림진 제품입니다. 이 아이템을 요즘 느낌으로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봤을 때는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디 활용도로 봤을 때는 3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 자체가 트렌드하긴 하지만 기장감이 많이 길고 벨트나 디테일이 많아서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은 코디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유니크하고 필살기 아이템이기 때문에 심심하게 기본 스니커즈랑 코디를 하시기보단 더비슈즈나 화이트 컬러의 부츠나 코디를 해보시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상의는 화이트나 블랙 계열의 톤으로 매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 아이템 살릴 수 있을까 말까 결정해주는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슷한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토대로 코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아이템을 올려주셔서 컨텐츠로도 제작을 하고요. 컨텐츠로 제작 못한 아이템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니저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